양산입니다. 이승빈 골키퍼. 백3는 권영호와 김영남 그리고 김민호 선수. 중원 5명입니다. 이준희와 이상민, 김경수, 송진규, 아스나위. 전방은 김경준과 두아르테가 지킵니다. 자를 좀 전방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스나위라든지 이준희 선수가 측면에 대한 공간을 조금 노릴 필요도 있겠죠. 네. 네. 자,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일단 괜찮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안산입니다. 자, 여기선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오히려 충남 안산 쪽으로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박철우 접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오른발로 띄워줬어요. 그러나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김민호 아스나위에게. 아스나위가 치고 들어가 버렸는데요. 아스나위 선수의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찬스가 맞았어요. 하지만 페널티킥은 네. 아니라는 판정입니다. 하지만 역습은 허용하지 않는 충남 아산. 여기서 뺏겼습니다. 자, 두아르테 선수가 이제 네. 역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네. 두아르테가 중앙 쪽으로 줬습니다. 뒤쳐서 태클. 야, 이것도 반칙이 아니군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자, 웬만한 접촉은 파울을 불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역습의 형태. 염 선수가 볼을 네. 빼앗겼고 두아르테 선수가 차분하게 볼을 지켜내고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움직임을 봤습니다. 패스까지 좋았는데요. 네. 보러 가나요? 네. 보러 가네요. 볼을 조금 뭐 주변 판단은 볼을 컨택하고 접촉이 많지 않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파울이 예. 선언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다가가는데요. 그렇죠. 카드의 색깔의 문제거든요. 네, 다가갑니다. 아하, 색깔이 보이죠? 색깔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퇴장입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는 PK에 대한 판독보다는 자, 태클이 그렇죠. 플레이가 통과가 됐으면 어쨌든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안산의 윙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자. 두아르테가 들어갑니다. 두아르테 접어놓고 두아르테, 두아르테. 오른쪽 두아르테 네. 아스나위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안쪽에서 접어놓고요. 슈팅 골! 동점골입니다. 김경준 아스나위의 뭐 크로스도 좋았고 네. 이것을 지켜내고 자 계속해서 슈팅 타이밍을 재면서 네 어우 코스도 좋았고요. 이 선수의 오른발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터치와 키핑도 굉장히 좋았던 김경준 선수였습니다. 짧게 주는데요. 박세직 최범경이 높은 탄도로 쏘아 올립니다. 먼저 포스트! 막았습니다. 이승빈! 자, 지금 또 한 번 약속된 세트피스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네, 강민규 선수를 향해서 한 번 또 높은 공을 제공을 해봤는데요. 네. 나는 위생을 전개 드높여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우리 편 가는 길이 험난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